먼저 어린이 경연대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차렷 경례. 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 암송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상장 소년부 금상 부천산성교회 송호석. 위의 어린이는 본회가 실시한 제19회 어린이대회에서 위의 성적으로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주 2017년 5월 1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천노회 교회학교 아동부연합회 회장 나명기 대동하였습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성경 암송 부분입니다. 초등부 금상 부천산성교회 임소율 아래는 같습니다. 네, 글쓰기 부분입니다. 초등부 은상 부천산성교회 신예원 아래는 같습니다. 그리기 부분입니다. 소년부 동상 부천산성교회 송은비 아래는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목사님께 차렷 경례. 뒤를 돌아서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모범 어린이 표창이 있었습니다. 네, 선물도 예, 부상. 예, 예. 네, 먼저 송은비 어린이부터 우리 표창장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20호 표창장 부천산성교회 이름 송은비 2005년 4월 2일생 위의 어린이는 교회학교 생활을 통해서 모든 어린이들에게 모범이 되므로 제19회 어린이 대회에 즈음하여 표창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주 2017년 5월 1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천노회 교회학교 아동부연합회 회장 나명기 대도가였습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오. 네. 2017-21호 이름 임소율 2008년 5월 29일생 아래는 같습니다. 차렷 목사님께 경례 인사. 뒤를 돌아서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이상으로 모범 어린이 시상과 표창장 수여를 마치겠습니다.